제일 먼저 찾은 여행지는 어? 오르막길? 아유 힘들어 보여. 휘님, 완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등산을 시키는 거야? 저희가 아비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. 선물? 무슨 선물이요? 앞을 한번 보세요. 숨쉬기 운동도 벅차다는 걷기 싫어하는 아비가이를 위해 준비했어. 바로 약 459m 거리를 완도 바다를 보며 올라갈 수 있는 모노레일. 오! 간다. 간다. 앞으로는 초록빛 공원, 옆으로는 푸르른 바다 풍경, 뒤에는 가파른 산길까지 편하게 앉아서 감상하니까 참 좋죠. 혹시 이 모노레일 타고 승차자부터 쭉 목적지까지 몇 분 정도 만에 올라가나요? 약 7분 정도 하시면은 이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7분이요? 예. 오. 다리가 편안한 것은 기본이요. 돈으로도 못 사는 풍경까지 더미로다. 7분 만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그곳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아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, 이곳은 바로 완도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타워가 있는 곳입니다. 정말 멋지겠죠? 어서 와. 완도의 랜드마크 1등 관광지 완도 타워. 낮에는 탁 트인 아름다운 비경을 감상할 수 있고 밤에는 완도 앞바다에 쏟아지는 레이저 쇼가 일품이랍니다. 여러분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완도 타워의 전망대. 약 아파트 17층 높이 51.4m 아래로 펼쳐진 수려한 풍광. 전복 양식장까지 한눈에. 저 멀리 완도 시내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섬들도 보이고 배도 보이고. 아니, 어디까지 보일까요? 날 좋은 날엔 저 먼 곳까지 보인다는데요. 지금 뭐 보고 계세요? 저 먼데 저기 제주도. 지금 가운데 섬 하나 있잖아요. 지금 네, 그 구로 네. 보면은 흐리듯이 지금 산이 보이잖아요. 아, 거기가 제주도라고요? 네. 진짜 완전 초대박이네요. 제주도까지 보입니다. 와.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날엔 제주도, 거문도, 심지어 일본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. 눈 크게 떠보세요. 아, 좋습니다. 멋진 풍경도 보고 바다도 보고. 아비를 위해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어요. 어? 선물이요? 뭐예요? 바로 옆을 보시면 됩니다. 아! 완도 타워 스카이 집라인! 오! 이게 선물이라고요? 이런 선물은 안 주셔도 돼요. 에이,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가면 섭섭하잖아. 이왕 내려가는 거 짜릿하게 하늘을 가르며 슝슝 내려가 보자고요. 역시 진라인 고수답게 안전장치도 척척 착용 완료. 자, 그럼 또 출발하겠습니다. 이제 앞에 서서. 아, 잠깐만요. 앞으로. 잠깐만요. 밀지 마세요. 언니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출발 전 약해졌던 모습은 어디로? 320m 거리를 40km의 속도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완도타워 짚라인. 와, 신난다!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도착!